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19페이지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번 보시면 토지 수용의 재결이죠. 그러면 재결, 토지 수용이 됐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기는 언제냐? 토지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됐다면 등기 없이 그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말뚝을 박고 못질하고 망치질하는 것은 사실행위죠. 따라서 등기 없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신축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3번. 경매죠. 경매는 언제 경락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네요.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양수하여 을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 경우죠.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겠죠. 5번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2번입니다.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 보시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요. 그럼 등기는 무효입니다. 왜? 건물이 없으니까. 다만 그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전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뭐죠? 추정이 되죠. 다만,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질 뿐이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고, 4번, 무효등기 유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입니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등기 필요한 경우 다시 말씀드릴까요? 첫째, 계약,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 두 번째, 이행 판결. 세 번째, 점유 취득 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한 소유권의 취득. 세 가지거든요. 따라서 기억, 상속, 니은, 경매, 디귿, 공용징수, 리을번, 경매 다 법률행위 아니죠, 그죠? 미음 보시면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되므로 답은 1번이에요. 4번.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 을이 상속받았다. 이런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속이 됐죠. 물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상속에 관한 이전 등기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을이 일단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 을이 또다시 병에게 X토지를 매도했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FM은 갑에서 을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서 일단은 뭐죠? 유효하죠. 다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정은 뭐예요? 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이 깨지면 그 등기는 무효 이러면 안 되겠죠? 추정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그 등기,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정이 깨질 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따라서 1번. 갑이 여전히 X 부동산의 소유자다. X죠. 3번, 을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경우 병원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니까. 3번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5번 이행 판결은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건물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다만 그 등기는 유효하죠. 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니까. 4번,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7번, 적법한 원인 행위에 의하여 중간 생략 등기에 맞춰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등기 유효하다.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니까. 1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죠. 돈 안 주면 등기 못 해주고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니까 기억 내용 듣기 대답은 4번이네요. 6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4번, 멸실 회복 등기란 말이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등기 목적물을, 예를 들어 건물이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폐쇄하는 등기를 우리가 멸실 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부가 멸실됐어요.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4번 멸실 회복 등기에 있어죠. 그러면 등기부가 없어져서 다시 만든 거예요. 전 등기 접수원 연월이 각 불명이고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체류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X죠. 등기부가 없어져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등기 접수년월일이 불분명하게 많겠죠. 특히 우리나라 유교를 거쳐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도 적법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거죠. 계속 나오는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갑은 신축했으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직접 갑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해주면 이거는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3번. 을이 갑수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뒤 갑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X고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한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 수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을과 병 모두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 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4번이 답이죠. 매매죠. 자, 갑을 병이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로 합의를 하면 병을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FM대로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겠다라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가능한 것이므로 4번 갑을 병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했더라도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전원이 합의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1번,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2번,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갑의 동의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 사기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을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훔쳐서 팔아먹었으니까 도품이죠.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병이 선의 취득하더라도 원래 소유자인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그 물건을 구입한 것이 신뢰할 만한 것, 공개시장 또는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면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인 을이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죠. 그럼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므로 갑은 병에게 도품이란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변상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선의 취득은 동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는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으므로 2번 연립주택 입주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부동산에 대한 채권이 따라서 선의 취득이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왜요?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 중에 경매도 포함하니까 3번,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선의 취득을 위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률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자,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둘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지죠. 기억.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신축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었죠. 추정이 깨지네요. D급도 볼까요? D급번.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네요. 추정이 뭐죠? 깨지는 거죠. 아, D번은 이거는 뭐예요? 반증입니다. 보시면 등기보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한다라고 잘못했다는 사실 입증한 거죠. 반증이 있는 것에 따라서 추정이 깨지니까 기억링은 되게 돼서 5번이 답인 거죠. 12번입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니까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해진 중간 생략 등의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X입니다. 등기는 물권의 취득 요건인 뿐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더라도 물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2번 모든 합의,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달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달 수가 있으므로 2번은 뭐죠? X고 4번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네요.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가요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등기도 유효하니까 5번도 X가 됩니다. 자, 이제 점유권으로 왔네요. 그죠? 점유권에 대해서는 뭐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적중 예산 문제입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이 4번이죠.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그죠? 법률 규정을 줄여서 우리가 법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는 뭔가요?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면 뭐가 되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라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 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을이 법정 지상권자라면, 갑은 간접 점유자고, 을은 직접 점유자고,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간접 점유 관계가 승인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간접 점유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번. 점유의 관념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일단,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대리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그 본인은 뭐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본인은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실제로 대리인을 통해서 사실상 지배를 취득했다면 직접 점유자일 수는 있지만 간접 점유일 수는 없는 거죠. 3번.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간접 점유자도 뭔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된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4번.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죠.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취득 시효하거든요.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유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취득 시효하고자 할 때는 자주 점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자주 점유라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게 되고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면 소유권은 취득 시효할 수 없고 기타 재산권을 취득 시효하는 거죠. 따라서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남의 땅인지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 점유고, 따라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기타 재산권인 분묘기지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한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아비로 10년간 점유하는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을은 15년간 선의로 점유하였다.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선의로 점유하였다. 특정 승계인 병의 점유 주장으로서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뭐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갑이 10년간 점유를 했고요. 또 을이 그것을 승계받아서 몇 년이죠? 5년을 점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그것을 승계받아서 뭐 했습니까? 10년을 점유한 거죠. 근데 지금 갑은 뭐죠? 악입니다. 악이. 그 다음에 을은 뭡니까? 선이죠. 그 다음에 병도 뭡니까? 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병에게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전 승계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경우에는 뭐죠? 값까지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세 가지. 그러니까 10년, 15년, 25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므로 병은 1번은 선의의 10년, 을도 선이죠. 선의의 15년, 병이 갑이 악이죠. 그래서 악의 25년, 셋 중에 한 가지를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선의의 점유 10년 내지 15년 또는 악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증이 되겠죠. 6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네요. 일단 답은 다 맞습니다. 그죠? 기억.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므로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요. 4번. 선악불문하고 점유자는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7번. 자주이고 선이면 현존이익이고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니까 악이 점유라면 자주는 타주는 따질 필요 없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티그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1번 건물의 사용률도 과실이죠. 답은 1번이다. 모두 맞습니다. 7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일단,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거든요. 무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선의의 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신할 만한, 잘못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이면 족하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X고요.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선이란 이유로 과실 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신,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답자가 빠졌네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증권이라는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피로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2번 맞죠, 그죠? 3번이 답이죠. 자, 가액의 증가가 있으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회복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 보시면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1번 X.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그 과실에는 건물의 부동산의 사용이익도 포함되고요. 2번, 유치권자도 일단은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되고요. 3번,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전부가 아니라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선의이고 자주 점유여야 하죠. 그 다음에 5번,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전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거죠. 기업 점유로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해 제거를 청구하기 위해서 그 방해자에게 고의 과실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므로 기억은 맞는 질문. 4번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가 아닙니다. 방해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므로 4번은 먼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급번이죠.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점유가 박탈당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D급번.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1번입니다. 점유자가 점에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후에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고되게 되겠죠.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미음번,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이 1년은 출소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해야 되므로 1년 이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에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맞죠.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전부를 반환하고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금도 줘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근데 1번 보시면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해야 되겠죠. 니은처럼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점유를 활용하여 얻은 초과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네요. 3번, 악의 점유자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 대가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돼. 따라서 이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X가 되고요. 4번,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따라서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4번 질문도 X가 되고요. 5번 또 나왔네요. 선의이고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12번입니다. 갑소유 산악자전거를 을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재밌죠, 여러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갑이 자전거 소유자, 동산입니다, 그죠? 을이 훔쳤죠? 절취했죠? 절취해서 보관하던 중, 점유하던 중, 병에게 팔죠.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특징은 이 병이 선이지만 과실이 있대죠. 무과실이 아니네. 만약에 병이 이 자전거에 대해서 선의 취득하기 위해서 병은 선이고 무과실이 되는데 과실이 있으므로 병은 이 자전거의 소유권에 대해서 선의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과 상관없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에 규정이 두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자력 탈환권은 점유자의 자력 탈환권은 현장에서 발화하든지 아니면 추적시까지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현장에서 발화하든지 추적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 나중에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이것은 뭐죠? 위법한 거죠. 오히려 병의 점유권을 갑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기업, 병원 갑에 대한 자정구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병원 자신의 점유권 침탈당했으므로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기억은 맞아. 4번 병원 자정구에 대한 선의취득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왜요?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할 수는 없죠. 7번 병원 갑에 대한 점유소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재판하게 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보험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1번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선의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갑의 자력으로 탈환을 하면 안 되죠. 왜요? 현장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하니까. 따라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적법하게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례처럼 자력으로 탈환했다면 병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오히려 병이 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점유권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